안녕하십니까? 생애 빛 5분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순종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와 다른 이웃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속에 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사랑할 때 그분들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은 사랑하라는 한마디 말씀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참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내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 결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으려고 몇 번씩 결심하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기초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웃보다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늘에 살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거룩한 자만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계명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아를 부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게 하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같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성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명령과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 얻는 자들은 올바른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화받을 때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희 생애 빛의 예배 설교 테이프를 신청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연구 과목을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나중에 주께서 오실 때 크게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은혜의 구원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진리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의 월간지들을 주문하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